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는 국민들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본 관련해서 알아서 가서 먼저 박박히고, 일본 가서 조공 상납하듯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서 고개를 바짝 숙이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의 감정이 이제 화가 치솟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계속 일본 측에 서서 일본을 감싸고 있습니다. 미친 거죠. 정신이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일본이 실질적인 모습들을 내보이고 있냐 없냐? 없죠. 뭐 G7에 초청한다? 그거 얻으려고 지금 현재 일국의 대통령이라고 한 작자가 일본 가가지고 굴욕적인 모습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언론에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본이 이미 수입차례 사과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망언을 내쫓고 있습니다. 아니, 해도 해도 너무한 거잖아요. 뭐, 저런다고 일본이 그러면 뭐좀 성의 있는 표시를 내보일까?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 관련해서 뭐 되게 일본에 호의적인 얘기를 하는 놈들은 사실 전부 뒤를 다 까봐야 됩니다. 왜냐? 일본으로부터 비정상적인 스폰을 받고 있는 놈들이 아닌가? 일본 자학생이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일본이 제대로 된 호응을 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전망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저 총리가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런 추정들을 할 수가 있죠. 일본은 여전히 극우 세력들이 그 자민당의 3분의 1,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들의 의견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죠. 대략 지금 일본이 한국에 더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독도를 일본 땅이라는 걸 인정을 하라는 등 이상한 개소리를 대놓고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고 대려 대한민국 정부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놈의 나라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일본이 수입차례 사과를 했다.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을 해도 모자란다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웃 나라를 침략해놓고 침략이 정당했다. 불법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한 놈들이 저들입니다. 물론, 일본인 전부가 다 사악한 악마들이고 나쁜 놈들은 아니겠죠. 근데, 과거에 대한 반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미래를 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작자는 그저 일본 편에 서서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의 저 결정을 일본 시민단체가 나쁜 결정을 했다고 꾸짖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굴욕 외교를 선보이고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의 시민단체가 혼내고 있는 거죠. 뭐 하는 짓거리냐라고 이제 지적질을 하는 거죠. 이번 정상회담을 기시다와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흐뭇하게 생각한 겁니다. 내친 김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하고 일본군 위안부 합의 이행 등을 하라고 다양한 의견들을 대놓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독도 인근에 자위대의 독자적인 군사활동을 허용하고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 제2의 밀약을 맺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할 정도라는 거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작자가 한국인인가, 일본 놈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같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짓거리인가라는 거죠. 윤석열, 요새는 뭐 윤대지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놈의 제3자 변제 결정이 한국 사법부가 인정한 개인 위자료 청구권을 부정하는 거죠. 또한 사죄나 배상이 없이 그냥 돈에만 집착하는 해결책이기에 피해자들의 그 존엄성, 자존심이 더 추락하고 과거에 그 불행했던 그 역사를 반성하거나 미안해하는 마음이 없더라는 거죠. 일본 정부가
일본 정부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불법이라고 인정하고 또 사죄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그런 것을 없애버렸다라는 겁니다. 씁쓸한 얘기입니다. 충격적인 얘기죠. 이러한 짓거리들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작자가 하고 왔어요. 앞으로 뭡니까? 노재팬이라고 하는 그 일본 불매운동이 다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이야 일본 짱구 만화나 짱구 캐릭터 아니면 일본 뭐 도쿄 여행, 오사카 여행 이런 것들이 제주도보다 훨씬 더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노재팬이 없는 것 같다? 뭐 유니클로도 뭐 벌써 흑자로 돌아서서 유니클로 고객들이 되게 많이 늘어날 정도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유니클로의 매출이 과거에 왜 떨어졌습니까? 유니클로 대표라고 하는 놈이 한국인들을 미개하게 생각하고 조금만 지나면 까먹는다고 얘기하고 되게 모욕적인 발언들을 여러 차례 했죠. 그랬을 때 일본 국민들이, 한국 국민들이 유니클로 불매운동으로 맞섰습니다. 이번에 지금 현재 뭐 한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의 그 정상회담, 굴욕 외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한국 국민들이 윤석열을 탄핵할 수는 없겠죠. 근데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을 지금의 반토막으로 만들어야 되고, 내년 총선 때, 저 일본 굴욕 외교에 찬성했던 놈들은 전부 다 낙선시켜야 되는 거죠. 박진 같은 놈이 대한민국의 관료든 국회의원 쪽이든 발을 못 붙이게 만들어야 되고요. 일본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는 정치인들은 전부 다 일본으로 보내야 됩니다. 너무 감정적입니까? 너무 극단적입니까? 일본에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뭐 상호 이렇게 사과받을 건 받고, 또 내어줄 것은 또 내어주는 건 실제로 협의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지. 일본은 애매모호한 표정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이 먼저 나서서 저렇게 고개 숙이고 이제 꼬붕처럼 저렇게 대응을 하면 국민들의 마음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앞으로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쪽팔린다라는 거죠. 윤석열 하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댓글들도 많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를 넘어선 사람이 나올 줄 최악이다. 나라를 팔아먹은 알코올 중독자가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라니까 나라가 개판이다. 라는 의견들도 많습니다. 아무쪼록 윤석열의 저 굴욕 외교를